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당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는데, 그런데 영화 죽은 시인의 사위 한 장면을 따라 한다면서 학생 100여 명을 의자 위에 서게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은 가끔씩 고민 없이 말을 한다. 제발 좀 고민하고 말해라 할 정도로 자기 진영 논리에만 빠져가지고 우리 보편적인 가치가 뭔지, 그리고 사람이 상식이 뭔지, 논리가 뭔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친문 또는 그쪽 진영에 관한 논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도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이 강의 특강을 가가지고, 그야말로 죽은 시인의 사회, 이한 장면을 연출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그 죽은 시인의 사회의 영화의 한 장면도 스크린에 띄워올리면서 연출을 했습니다. 자, 당국 대학에서 매주 진행되는 명사 초청 특강의 연사로 갔는데, 이 강의료는 한 3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정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자, 100명의 학생, 100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고민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강의 당시 사진을 보면 그런 연단에 써서 까르프 디엠이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일부 장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자, 이 학생들을 착석하지 않고 의자를 밟고 서서 고민정의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라는 거야.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렇게 영화 속의 캐릭터인 존 키팅 선생님의 대사가 스크린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존 키팅 선생님, 존 키팅 선생님은 미국의 입시 명문고 웰튼 아카데미,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아이비리그로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선생님이 아닌 나는 캡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부가 아닌 인생에 관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서 영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학생들에게 공부보다는 새로운 뭐 가치 이걸 찾다가 오히려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지금 고민정이가 자기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 게뭐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런 거다. 뭐 말하자면은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자 위로 잠깐 올라가 보시겠어요? 이 강의실 졸업할 때까지는 내려다볼 일이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죽은 시인의 사회 존 키딩 선생님의 방식으로 강연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민정은 현실에 부딪히면서 삶을 방향을 찾는 시기임에도 하지 말라는 말과 정답 찾기에 익숙해진 학생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더 많은 경험으로 저마다의 길을 만들어야 할 그들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게 다른 시각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걸 이걸 뒤집고 있는 게, 이걸 지금 고민정은 다른 시각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자, 그걸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걸 책상 위에 올라가고 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존 키딩 선생님은 그야말로 구경수, 여기 빠져가지고 인생의 목적, 방향, 그리고 가치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깨우침 국면인데, 거꾸로 보면은 고민정은 자기 진영 논리를 대변해가지고 자기 그 더불어민주당 또는 친문 그 핵심 가치만 빠져나와가 그 몰입돼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모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왜 저렇게 하나? 왜 행동을 저렇게 하나? 그래서 말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건데, 그런데 본인이 거꾸로 그걸 지금 뭔가 이 틀을 깨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사회에 이런 틀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가 공공이 지켜야 할 가치, 규범, 질서, 상식, 이것만이라도 좀 지키라 하는데, 그걸 마구 깨고 부숴놓고서도, 자, 이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시켰다는 걸, 이게 논란, 뭐 논란이보다도 뭐라 그럴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할까. 이게 보면 학생들이 고민정은 안에서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고,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쭉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의자 위에 다리를 벌려가지고 올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 정말 우습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존 키링 선생님,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이그 영어를 가르쳤던 이존 키링 선생님의 스크린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빈 윌리엄스라고, 이분은 돌아가셨죠. 로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가 돌아가셨는데, 그 로빈 윌리엄스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사진.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찍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책상이 올라가서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생각이 드냐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좌파들은 자기가 우리 공동체의 규범을 깨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과 목적, 이거를 파괴하고 뒤집고 있다는데, 그거를 질서를 깨고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 이게 조국을 지지하는, 이 말하자면 조국 빠들, 거기 보면 법을 위반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규범을 파괴해 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마치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보면 이게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순서를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주객을 전도시키고 있고 어둠과 빛을 대치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지, 이게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새로운 각도에서 봐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계속해서 자기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선이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고민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되어버린 공감,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식의 요람인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는 학생들이 공감과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감과 실천, 가장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고민정이가 지금 공감과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이야말로 자기가 다녔던 학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 아나운서 출신으로서도 이렇게 말하자면은 분교 출신으로서, 경희대학교 분교 출신으로서 이렇게 아나운서가 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걸 자랑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그 분교에 있는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고민정 씨, 그 고민정 국회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하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교가 왜 잘못됐다, 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전제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후배를 밟고 올라간 사람이냐,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구마에 빠져갖고 자아에 도취돼가지고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고민정은 자기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강의 중에 학생들을 의자 위에 서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으로서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자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자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른 시각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너무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정 같은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여전히 거꾸로 뒤집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강요 또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민정 한 사람이 아니라 많다는데, 지금 좌파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